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제70회기 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나눔상사입니다. 그리고 회계 기간은 단기 회계 기간이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랍니다. 자, 문제 출발합시다. 문제 1번. 사업자 등록증 제시되어 있고요. 회사 등록 메뉴 내용과 다른 부분 고치는 문제입니다. 이동하고 회사 등록 메뉴 엽니다. 자, 회사 이름 나눔 상사, 개인 기업 뭐요 왼쪽 두 가지는 맞고요. 오른쪽 사항들 이제 하나씩 확인하면 되겠네요. 자, 사업자 등록번호 20613 30738 맞습니다. 대표자 이름요. 서하늘이고요. 자, 기업 연월일 2013년 9월 6일 맞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로 103-1번 행당동 맞습니다. 업태는 도소매업, 제조업으로 되어 있네요. 요거 고쳐야 되겠고, 종목은 신발인데 전자제품으로 되어 있네요. 요것도 고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할 세무서 성동 세무서인데 구로 세무서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세 군데를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업태 도소매업 종목 신발 그리고 관할 세무서는 성동 세무서로 이렇게 수정하면 모든 수정 완료 되겠습니다. 메뉴 탔고요. 1번 문제 끝.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문제 2번. 다음은 나눔 상사의 전기분 재무 상태표이랍니다. 틀린 부분 고치시오. 전기분 재무 상태표 메뉴 열고요. 하나씩 맞춰봅시다. 현금 맞고, 당좌 예금 맞고, 보통 예금. 보통 예금 틀렸다, 그죠? 3,250만 원으로 고쳐야 되겠고, 외상 매출금 맞고, 대손충당금 맞고, 받으러움 대손충당금 맞습니다. 미수금 맞고, 상품 맞고, 장기 대여금 맞고,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 누계, 비품이 틀렸다, 그죠? 비품 요거를 고치면 되겠고, 감가상각 누계액 맞고 임차 보증금까지 맞습니다. 자산 쪽에서는 두 군데 보통 예금과 비품 고쳐야 되겠다. 먼저 고치고 오른쪽 부채 자본 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보통 예금 3,250만 원으로 수정 3,250,000. 그리고 비품 금액을 550만 원으로 수정 5,500,000. 그리고 차변, 즉 자산의 합계가 153715000. 문제 제시된 것과 이제 똑같아졌다, 그죠? 왼쪽은 잘 고쳤고, 오른쪽 부분 이제 확인해 볼게요. 외상 매입금 맞고, 직업은 미지급금, 가수금, 단기 차입금,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이 틀렸다, 그죠? 요거를 450만 원으로 고치면 되겠다. 자본금, 요거까지는 맞네요. 그리고 우리 이론편에서 공부했다, 그죠? 가수금, 가지급금 같은 계정 과목은 임시 계정 과목이니까 최종 재무제표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지? 그렇게 우리 분명히 배웠는데, 요렇게 실기편 데이터에 가수금이 버젓이 이렇게 재무상태표에 나와 있네. 아이고, 데이터 미비점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어설픈 데이터. 됐죠? 그 부분 그냥 이해해 주시고요. 틀린 부분만 딱 고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임대보증금 450만 원으로 수정 450000. 자, 대변 합계 1537150000 되었거든요. 수정 잘된 겁니다. 자, 이제 최종적으로 뭐 확인합니까? 재무상태표 항상 왼쪽 합계 오른쪽 합계 똑같아야 되니까 대차 차익 0이 맞는 거고 꼭 확인하고 문을 닫자라고 했습니다. 확인했다, 그죠? 메뉴 닫고, 문제 2번 완료. 문제 3번으로 넘어갑시다. 문제 3번의 첫 번째 문항.
나눔 상사의 매입 채무 초기 2월은 다음과 같다.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에서 수정 또는 추가 입력하십시다. 자, 메뉴를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입니다. 먼저 외상 매입금 계정 과목에 대한 거랍니다. 자, 이렇게 거래처별로 금액이 딱 입력돼 있는데 하나 상사 170만 원. 고쳐야 되겠네. 1700000으로 고치고 토이 랜드가 270만 원으로 이것도 고쳐야 되겠습니다. 맘스 상사는 3400만 원. 요거는 맞네요. 그리고 항상 확인 뭐 차액 이영이 맞는지 그거를 꼭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차액 밑에 영 맞다 그죠? 오케이. 외상 매입금은 잘 수정했고요. 지급엄 계정 과목에 대한 거 고쳐 봅시다. 남산 상사가 2천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거 맞네요. 해피시럽이 200만 원. 그것도 맞네요. 동명 광고 하나만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F2 버튼 눌러서 동명 광고라고 거래처를 검색한 다음에 불러옵니다. 그리고 금액 450000을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차액이 0 맞는지 확인을 하자. 차액 0 맞다 그죠? 오케이. 이것도 수정 잘 했다. 메뉴 닫을게요. 자, 문제 3번의 두 번째 문항 보도록 합시다. 나눔 상사는 영업 담당 직원들에게 동절 기용 방한복을 지원하기로 했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의 복리후생비 계정에 다음 내용의 적용을 등록하시오. 자, 해당되는 계정 과목 찾아가지고 이 부분 적용으로 입력해주면 되겠네요.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입니다. 자, 계정 체계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했으니까 그죠? 판매비와 관리비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들이 쭉 나타난다 그죠? 이 중에서 뭐다고?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여기 바로 보이네. 811번 계정 과목. 됐죠? 여기서 대체적유에다가 3번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달랍니다. 현금 적유 말고 대체적유 여기다가 3 이렇게 적고 뭐라고 돼 있나? 영업 담당자 방한복 구입 대금 요렇게 입력을 해달랍니다. 됐죠? 입력하고 하고 나서 메뉴 닫자. 자, 이렇게 하면 문제 1번, 2번, 3번 모두 입력이 끝난 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맞춰야 된다. 그죠? 오케이. 자, 이제 문제 4번 일반 점표 입력 문제부터 이제 보도록 합시다. 뭐 어떤 게 출제되었을까요? 1번 문항입니다. 7월 10일 거래처 영원상회의 상품 매출에 대한 외상 대금 180만 원을 회수하면서 약정 기일보다 빠르게 회수하여 자, 이렇게 이동해야 되겠다. 빠르게 회수하여 1%를 할인해주고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받았답니다. 이게 뭡니까? 대금을 약정에 따라서 어느 시점보다 빨리 받으면 좀 깎아주기로 했다 이겁니다. 그게 뭐라고? 매출 할인이라는 상황이었다. 됐죠? 입력합시다. 일반 점표 입력 메뉴 열어서 날짜 7월 10일 이렇게 적고요. 대변 먼저 기록할게요.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합니다. 어디에 대한? 영원 상회에 대한. 영원. 자, 이렇게 자산이 감소 180만 원 적어주고요. 1800000 외상 매출금 180만 원짜리가 없어지지만 돈은 180만 원보다 작게 들어옵니다. 왜? 매출 할인 때문에. 맞죠? 차변에 매출 할인을 입력해주고, 매출 할인 검색해보면 코드가 여러 개 검색이 된다. 그죠? 요거 뭐에 대한 매출 할인을 가져와야 된다고요? 상품 매출에 대한 매출 할인 계정 과목을 가져와야 된다. 코드 번호 403번 요거를 딱 끌고 오자. 금액은 얼마요? 1%를 할인해 준대요. 180만 원 곱하기 0.01 하면은 18,000원 나옵니다. 18,000원을 18,000을 적어주고 나머지가 이제 보통 예금으로 들어온다. 보통 예금. 나머지 금액은 플러그로 자동으로 입력된다 그죠? 엔터키 치고 넘어가시면 입력 완료. 1번 문항 끝났고요. 2번 문항 봅시다.
9월 6일 상품을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송하면서 현금으로 지급하고 다음 영수증을 받았답니다. 자, 상품 팔면서 퀵비가 들었다. 어떤 계정 과목? 차변에 운반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기록하면 되겠다. 금액 얼마라고요? 3만 5천 원. 돈 뭘로 줬습니까? 현금 지급했다고 대변에 현금. 분석 끝났죠? 입력해 봅시다. 9월 6일입니다. 차변 먼저 입력합니다. 차변에 운반비. 코드 번호 8번 때 코드. 금액은 35,000원 적어주고, 대변에 현금,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3번 문항 봅시다. 9월 8일 테크노마트에서 사무실 난방기 비품입니다. 요거를 30만 원에 구입하고 삼성 카드로 결제했답니다. 차변에 비품 30만 원 기록하면 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거다, 그죠? 자, 비품 사는 거 주된 영업 활동 아니니까 대변에 미지급금 계제 과목 쓰면 되고, 거래처를 주의하자라고 했습니다. 거래처를 테크노마트가 아니고 삼성 카드, 카드사로 하자라고 했었습니다. 분석 끝났죠? 자, 9월 8일. 차변에 비품 얼마요? 30만 원. 300000 기록하고 대변에 미지급금 이렇게 기록하고 거래처는 카드사로 무슨 카드? 삼성 카드로 기록을 하자. 입력 완료. 4번 문항 봅시다. 9월 12일 일진 상사의 파산으로 외상 매출금 300만 원이 회수 불능하여 대손 처리한답니다. 단 대손 처리 시점의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 50만 원 이랍니다. 전형적인 대손 확정 붕괴다, 그죠? 자, 바로 입력합시다. 9월 12일, 9월 12일. 대변 먼저 기록합시다. 외상 매출금이 없어지는 겁니다. 돈 떼었으니까, 그지? 외상 매출금 자산의 감소를 대변에 기록하고, 어디에 대한 일진 상사. 금액은? 300만 원이래요. 300000 이렇게 적어주고, 차변은 어떻게? 대손 충당금 있으면 그거 먼저 기록하고, 부족하면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으로 기록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차변에 대손 충당금 먼저 기록하고, 뭐에 대한?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계정 과목. 금액이 얼마 있었다고요? 50만 원 있었대요. 500000 적고, 나머지 250만 원은 할수 없지 뭐. 비용. 대손 상각비 계정 과목으로 기록을 해야 되겠다. 금액은 250만 원. 입력 완료. 5번 문항 봅시다. 10월 2일 춘천 상사에서 상품 300만 원을 매입하면서 테크노마트로부터 매출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약소거금 200만 원을 배서 양도했고요. 잔액은 당사 발행 약소금으로 지급했답니다. 상품 산다 이겁니다. 300만 원짜리. 그런데 돈을 300만 원을 200만 원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엄으로 지급했고요. 나머지 100만 원은 우리가 새로 엄을 발행해 주었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받을 엄을 배서 양도하는 부분은 대변에 받을 엄 기록하면 될 것이고요. 우리가 새로 엄을 끊어준다. 요거 상품 사는 거는 주된 영업 활동이니까 대변에 지급엄 계정 과목 기록해 주면 될 것이다. 분석 끝났죠? 10월 2일입니다. 자, 차변에 상품 300만 원짜리 사는 겁니다. 차변에 상품 300만 원 적어주고 대변에 받을엄이라는 자산을 대변에 기록하고 배서 양도했으니까 엄을 주었으니까 그지? 그렇게 기록하고 거래처는 어디라고요? 받을엄의 거래처는 중요합니다. 어디요? 춘천 상사에서 상품 샀지만 받을엄의 거래처는 춘천 상사 아니죠? 왜? 그 받을엄은 애당초에 춘천 상사에서 받았던 게 아니고 어디? 테크노마트라는 곳에서 받은 거니까 그죠? 그래서 배서 양도하는 받을엄의 거래처는 테크노, 요걸로 기록을 하자. 테크노마트로. 금액은 2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100만 원은 지급어음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기록하고, 그거는 거래처 어디로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끊어줬다고요? 춘천 상사에 끊어줬다고요. 그래서 춘천 상사를 거래처로 기록을 하자.
금액 100만 원 됐죠. 그래서 이 문제 핵심은 거래처를 네가 잘 구분해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채점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문제 입력해 봤고 6번 문항 봅시다. 10월 28일 국민은행의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5만 원이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됨을 확인하고 회계 처리했답니다. 이자로 돈 나갔다 이겁니다.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적으면 되겠다. 됐죠? 10월 28일 차변의 이자 비용 적고 5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5만 원 이렇게 적으면 입력 완료. 7번 문항 봅시다. 12월 20일 연말을 맞이하여 상품 포장을 위해서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고 잡급 4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일용직 급여 지급 영수증 뭐 제시돼 있는데 분석 끝난 거죠. 우리가 아르바이트생 고용해가지고 43만 원 줬다 이거지 뭐. 그러면 차변의 잡급이라는 비용 계정 과목 43만 원 기록하고 대변에 현금 43만 원 기록하면 되겠지. 그리고 밑에 증빙 굳이 필요 없지만 나와 있으니까 한번 구경해 봅시다. 뭐 있습니까? 아, 누구한테 줬구나라는 거 나와 있고요. 금액 43만 원 이렇게 나와 있다 이겁니다. 됐죠? 자, 12월 22일 차변의 잡급 코드 번호 800번째 코드로 적어줘야 되겠다. 그죠? 43만 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 이렇게 입력하면 입력 완료. 자, 8번 문항입니다. 12월 28일 급여 지급 시 공제한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20만 원과 회사 부담금 건강보험료 1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회사 부담금 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사 부담금 건강보험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배운 적 없죠.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이 문항은요, 전산에게 2급 출제 법인을 벗어나는 문항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출제 법인 벗어나는 게 하나 출제되었는데 지금 이 문항이다 이겁니다. 자, 내가 시험을 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시험 칠때 얼마든지 변수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때 변수 하나에 흔들리지 말고요. 어떻게 하라고?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자신감 있게 입력하고 빨리 넘어가자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핵심이다. 이 문제 자체가 절대 중요한 게 아니고. 됐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전산에게 2급을 시험을 쳐야 되는 사람이라고요? 이 문제 그냥 넘어가십시오. 다시 출제될 가능성 없다. 왜? 출제 범위 벗어나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의 입력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금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다, 그죠? 급여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하는 부분은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대변에 기록하더라 이겁니다. 그 대변에 있는 예수금을 이제 회사가 그 직원 대신 납부하는 거래이다. 대변에 있는 예수금을 차변에 적어서 부채의 감소를 기록하고 얼마요? 20만 원. 그리고 뭘로 납부한 거라고요? 현금으로. 대변에 현금 2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 이겁니다. 이 부분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잖아. 차변에 예수금 20만 원, 대변에 현금 2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요, 요 문항의 총몇 점, 3점 중에서 최소 1점 또는 2점을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됐죠?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겠다. 자, 이왕 등장했으니까 우리가 다시 기출문제에서 이런 문제 접하기는 어렵겠지만 참고 삼아 한번 드러나 보십시오. 전산에게 1급에서 배우는 부분입니다. 자, 회사 부담금 건강보험료라는 건 뭐냐면 이렇답니다. 자, 우리가 예수금을 배웠는데 법에 따라서 원천징수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첫 번째 구성 요소는 자, 직원이 급여 받으면 그 직원의 소득이죠. 돈 벌면 나라에 세금 내야 됩니다. 그거 이름이 소득세입니다. 소득세가 중요한 원천징수 구성 요소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구성 요소는 사회보험료다 이겁니다. 사회보험료. 사회보험. 들어보셨습니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네 가지를 사회보험료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이러한 사회보험료도 글자 예쁘게 써야 되겠다. 그죠? 사회, 다시 적을게요. 사회보험료라고 요거를 원정지수를 또 해야 된답니다. 소득세, 사회보험료 두 가지를 원천징수하는데, 요 문제를 분석해 보면 이렇답니다. 법에 따라서 원천징수한 예수금 20만 원은 이렇게 구성된 거래요. 10만 원은 그 직원이 내야 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이고요. 나머지 10만 원은 사회보험료를 원천징수한 거랍니다. 사회보험료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네 가지로 다시 쪼개지는데, 우리는 시험을 치는 거니까 요네 가지를 다 건드리지 않고 그중에 하나 또는 두 가지만 건드려 가지고 출제가 되더라 이겁니다. 전산액의 1급에서 이 문제를 보면 사회보험료 중에서 건강보험료를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만 원 예수금 중에서 10만 원은 개인의 소득세고 10만 원은 건강보험료였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소득세는 그냥 직원이 혼자 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사회보험료는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법에 따르면 요 사회보험료 부분은 직원이 절반만큼 내고 회사가 절반만큼 내도록, 즉 반반씩 부담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월급쟁이들 일하는 거에 비해서 돈을 좀 작게 번다라고 보는 모양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월급쟁이들에 대한 일종의 사회복지 정책에 따라서 그 월급쟁이가 내야 되는 사회보험료 일부를 회사가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현재 법에서 정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따라서 회사도 요 사회보험료 원천징수한 부분하고 동일한 부분만큼을 회사도 사실은 내도록 현재 법에서 정하고 있고, 그 이름이 뭐라고요? 회사 부담분 사회보험료. 여기 이 문제에서는 건강보험료다 이겁니다. 사실은 자, 직원 이름이 홍길동이다라고 가정합시다. 그 홍길동이 내야 되는 건강보험료는 사실은 20만 원이었어. 그런데 우리나라 법에서 그 20만 원 건강보험료 중에서 10만 원만큼만 홍길동 본인이 내고 나머지 10만 원은 누가 내라고? 회사가 내도록 지금 현재 법에서 정하고 있다는 거지. 됐죠? 요 문제에서 회사 부담분 건강보험료가 10만 원이라고 제시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20만 원 예수금 중에서 10만 원만큼은 그죠? 회사 부담으로 분하고 똑같은 부분만큼은 요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한 부분이고 나머지 10만 원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이구나. 이렇게 분석을 할수 있었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말하고 싶은 거는 길게 설명했지만 별게 아니고 이러한 사회보험료는 회사가 절반, 본인이 절반 이렇게 내도록 현재 법에서 정해지고 있다. 이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자, 건강보험료 이렇게 구성돼 있고, 자, 그러면 이제 회사는 어떻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요 20만 원 부분은요,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현재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 대변에 있는 예수금 차변에 적어서 없애고, 차변에 예수금이라는 부채의 감소를 기록하고, 20만 원. 자, 요 10만 원은요, 회사 입장에서 회사의 돈으로 회사 생돈을 지금 내야 되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이 부분은 부채의 감소 이런 게 아니고 뭐 비용의 증가로 기록을 할 수밖에 없더라. 차변에 10만 원만큼은. 계정 과목은 뭘로? 복리후생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 그래서 복리후생비라는 비용의 증가를 차변에 10만 원 적어줍니다. 결론은 예수금이라는 부채의 감소 20만 원, 복리후생비라는 비용의 증가 10만 원. 따라서 토탈 30만 원만큼이 뭔가 돈이 나간다 이겁니다. 뭘로 납부했다고요? 현금으로 납부했다. 그래서 대변에 현금 30만 원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이 문항에서 요구하는 완벽한 회계 처리랍니다.
이런 부분들 전산에게 1급에서 배운 돼요. 됐죠? 이렇게 분석을 해본 것이고요. 입력을 이제 하고 빨리 넘어가도록 합시다. 12월 28일. 자, 차변에 예수금이라는 부채 감소 20만 원. 그리고 차변에 복리후생비라는 비용의 증가, 코드번호 800번 됐다, 그죠? 10만 원 이렇게 적고, 그리고 대변에 현금 3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입력 완료. 메뉴 닫을게요. 자, 문제 4번까지 풀어봤고, 문제 5번, 오류 수정 문제 풀어봅시다. 1번 문항입니다. 11월 5일자 내용이네요. 일반전 입력 메뉴 다시 열어서 11월 5일자 전표를 일단 봅시다. 차변의 상품, 대변의 현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1월 5일에 당사가 지급한 운반비 10만 원은 상품 매입에 대한 운반비가 아니고 상품 매출에 대한 운반비로 판명이 되었답니다. 그러면 차변이 상품 계정 과목이 아니고 뭘로? 운반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고쳐져야 될 것이다. 됐죠? 차변 계정 과목 운반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 코드 번호 800번째 코드입니다. 그죠? 이렇게 수정을 하면 되겠다. 2번 문항 봅시다. 11월 10일입니다. 11월 10일자 전표 현재 차변에 통신비 7만 원, 대변에 현금 7만 원 이렇게 입력돼 있는데요. 11월 10일 통신비로 계산한 7만 원을 확인해 보니까 본사 영업부 수도요금 4만 원과 본사 영업부 건물의 재산세 3만 원의 납부로 확인이 되었답니다. 수도요금 4만 원, 수도 광열비 계정 과목 쓰면 되겠고 재산세는 세금과 공과 계정 과목 쓰면 되겠네요. 계정 과목을 수정을 해야 되겠다. 따라서 두개 라인이 아니고 세개 라인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죠? 자, 커서 딱 여기 두고 전표 삽입 눌러서 한 줄을 일단 추가하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차변 통신비를 뭘로? 수도 광열비로 수정하고요. 수도 광열비로 수정하고 그 금액은 4만 원으로. 40000 그리고 차변에 재산세니까 세금과 공과죠. 세금과 공과 코드번호 800번대 코드 이렇게 수정을 하면 되겠다. 물론 저는 조금 보기에 예쁘게 하려고 사이에 전표 삽입 기능 이용해서 한줄 끼운 다음에 차변 대변을 입력했습니다만 뭐 상관없습니다. 차변 대변 차변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알고 계시죠? 오케이. 이렇게 수정했고요. 자, 그러면 문제 5번까지 풀어봤고, 메뉴 닫읍시다. 어차피 다시 열 거지만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문제 6번을 맞이하도록 합시다. 1번 문항, 대손 충당금은 매출 채권, 외상 매출금과 받을음의 잔액에 대해서 1%를 보충법으로 설정한답니다. 자주 출제되는 형태다, 그죠? 합계 잔액시산표 메뉴를 엽니다. 12월 31일자로 열어보면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 잔액이 나오고 그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조회해 볼수 있습니다. 자, 목표치는 1%가 목표치래요.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목표치는 45300000 곱하기 0.01 하면 453000이 되는데, 현재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잔액은 얼마라고요? 0이라고요. 그러면, 자, 현재 잔액이 0이니까, 이번에 추가 설정하는 금액은 453000 전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받을어음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목표치가 1860000 곱하기 0.01 하면 1860000인데 현재 있는 금액이 125000이니까 부족한 부분이 얼마라고요? 61000만큼이 추가 설정될 것입니다. 됐죠? 요두 금액만큼을 추가로 설정을 하자.
연습장에 딱 적어 놓으시고요. 입력을 해볼게요. 453-000-61000. 일반 점표 입력 메뉴 열어서 12월 31일자로 입력을 하자. 대변 먼저 입력합시다. 대변에 대손 충당금. 대손 충당금. 뭐에 대한? 외상 매출금에 대한.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얼마요? 453. 00만큼을 추가 설정하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인데 이번에는 받으럼에 대한 대손 충당금 금액은 61000만큼을 추가 설정한다고 했습니다. 차변에는 그두개 합한 금액을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입력을 하면 입력 완료. 그리고 합계 전시산표를 항상 확인하자고 했죠? 자, 새로 고친 버튼 누르시면요. 방금 분기한 내용이 추가 반영되어서 금액이 바뀌어지고, 바뀌어진 결과를 보니까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1%만큼이, 받으럼에 대해서 1%만큼이 대손 충당금으로 딱 금액이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1번 문항 입력 완료. 2번 문항 봅시다. 매장의 소모품비로 계상된 금액 중 결산일 현재 미사용된 소모품 5만 8천 원이 있답니다. 전부 다 소모품 상계돼서 소모품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했었는데 기말에 보니까 아직 안 쓰고 남아있는 게 있더라 이겁니다. 이 부분은 비용이 아니라 자산이니까 계정 과목을 바꾸어줘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차변에 있는 소모품비가 너무 크니까 대변으로 적어서 비용을 좀 작게 해주고요. 차변에는 자산에 해당하는 소모품 계정 과목으로 입력을 해주면 되겠다. 금액 얼마? 5만 8천 원. 됐죠? 일반 점표 입력 메뉴에서 12월 31일자로 차변에 소모품 계정 과목을 적어주고 자산 계정 과목 금액은 5만 8천 원. 대변에 소모품비라는 계정 과목. 품비, 그죠? 코드 번호는 800번대 코드를 적어줌으로써 비용을 좀 작게 해줍니다. 3번 문항 봅시다. 8월 1일에 지급하여 보험료로 처리한 자동차 보험료 120만 원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납니다. 월할 계산하시오 되어 있네요. 12개월치가 120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요? 10만 원이 될 것입니다. 보험료, 그죠? 자, 120만 원 보험료 내면서 전부 다 올해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사실은 내년 보험료가 섞여 있더라, 그죠? 내년 보험료 몇 달치가 내년 1월부터 7월까지. 7달치, 즉 70만 원만큼이 내년 거가 섞여 있더라, 그겁니다. 그 부분은 올해 비용이 아니니까 차변의 비용이 지금 너무 크다, 그죠? 대변의 비용의 감소를 기록하고 차변에는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처리를 하자. 얼마요? 7달 곱하기 10만 원, 70만 원만큼을 됐습니다. 차변에 선급 비용 70만 원 적어주고요. 대변에 보험료라는 비용이 너무 크니까 대변에 적어서 비용의 감소를 기록을 해주자. 코드번호 800번대 코드 됐죠? 4번 문항 봅시다. 기말 재고조사 결과 상품 재고액이 205000000원이랍니다. 회계 처리 시 구분해서 5결차 6결대로 입력을 하시오. 이것도 자주 출제되는 행태다, 그죠? 합계 전시산표 메뉴 열어서요. 상품 계정 과목의 차변 잔액을 봅니다. 149, 280, 000, 요 금액이 뭡니까? 기초 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액을 의미하는 것이다. 판매 가능 상품. 자, 여기서 마이너스 뭐? 기말 재고 금액.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금액, 그죠? 얼마요? 20, 500, 000을 차감하면 그 금액이 뭐가 된다고요? 상품 매출 원가가 된다. 요 금액 빼기 20, 500, 000 하면 얼마 됩니까? 149,
280000-205000 하면 128 780000 요 금액이 될 것이다. 자, 요거 연습장에 딱 적어놓고 빨리 입력해 보도록 합시다. 입력합니다. 자, 일반 점표 입력 메뉴에서 차변 대신 결차라고 했습니다. 5번 이렇게 적고요. 상품 매출 원가 이렇게 적어줍니다. 금액은 128, 128, 78, 0000. 그리고 대변에는 자, 결대 이렇게 딱 입력하고 상품 이렇게 적어주면 입력 완료. 그리고 합계 잔액신상표 새로 고친 버튼 눌러서 상품 금액이 잘 고쳐지는지 확인을 하면 되겠다. 상품 계정 과목의 차변 잔액이 이제 205000으로 문제에서 지시되어 있는 금액으로 잘 바뀐 거 확인할 수 있겠다. 됐죠? 이렇게 함으로써 결산 문제까지 풀어보았고요. 자, 마지막 조회 문제 풀어봅시다. 1번 문항. 6월 중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익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정 기간 동안의 계정 과목 증감 금액을 묻고 있으니까 일개표, 월개표도 가능하고요. 월별 금액 변동의 상세 내역이니까 총계정 원장도 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두 메뉴 중에서 총계정 원장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기간은 6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조회할 것이고, 계정 과목은 이자 수익 하면 되겠다. 그죠? 이자 수익. 901번 계정 과목이 돼서 조회하면 이자 수익 대변 금액일 것이다. 그죠? 그래서 대변에 98만 원 나와 있고, 여기 아마도 대여금 이자에 대한 이자 수익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조금 더 확실하게 조회하는 것이 좋겠다. 더블 클릭을 하면 됩니다. 상세 내용 나와 있고요. 다시 더블 클릭하면 밑에 전표 내용까지 볼수 있습니다. 6월 25일 날 거래가 하나 있었는데 입금 전표입니다. 차변에 현금 98만 원, 대변에 이자 수익 98만 원, 이렇게 분괴가 되었었고요. 적어보니까 대여금 이자 수령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 98만 원만큼이 대여금 이자로 받은 거구나. 6월 중에. 됐죠? 확인할 수 있다. 1번 문항의 정답은 98만 원. 이렇게 하면 되겠다. 2번 문항 넘어갑니다. 6월 말 현재 유동부채는 전기 말과 대비해서 얼마 증가했는가요? 전기 말과 비교해서 금액 비교한다. 뭐 재무상태표 메뉴가 제일 편하더라. 자, 재무상태표 메뉴 열어서 언제? 6월 말 현재 유동부채입니다. 유동부채 6월 말 현재 금액은 135400000인데 전기말 금액은 85400000이거든요. 요두 금액의 차이 봅시다. 135400000 마이너스 85400000 하면 5천만 원 나옵니다. 5천만 원 이렇게 하면 2번 문항의 정답. 다음 문항 넘어갑니다. 3월 31일 현재 차량 운반구의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3월 31일자 재무상태표 조회하면 바로 알수 있겠네요. 재무상태표 3월 이렇게 조회하니까 밑에 쭉 나오는데 그중에서 유형자산이다. 그죠? 유형자산의 차량 운반구 보면 차량 운반구의 취득 원가가 1700만 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400만 원이거든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뺀게 장부가액이 될 것이고 그 금액은 그 오른쪽에 이렇게 집계가 되어서 바로 나타난다 이겁니다. 1300만 원. 그래서 3번 문항의 정답은 1300만 원 이렇게 적으면 되겠다. 됐죠? 이렇게 함으로써 제 70회 기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보면 전부 우리가 수업 시간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부분이 다 출제됐던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아쉽게도 하나 문제 정도가 우리 출제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조금 일부 섞여가지고 출제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